근데 그걸 듣는 순간 하고 싶다. 어. 저거 DJ가 저걸 해야 되는 거. 해보세요. 희열이 형이 그때 한 거를 지금 따라해 보면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안상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누가 모르지 전혀 모르겠는 사연이 안 들어오겠는데. 그거. 뭐 그러면은 연습을 잔소리, 했으니까 잔소리 엄마? 희선아 너 그건 노니. 좀 되는데 좀 되는데. 어때요? 이기적인 여자친구. 한번 이거 다 한 몇 가지를 좀 해보고. 이기적인 여자친구. 이기적인 여자친구. 이기적인 여자친구.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오. 주먹을 부르는 애교.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해야 돼, DJ는 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원피스 사주세요. 원피스. 일단 컬투가 세. 잔소리하는 엄마. 엄마. 엄마도 사실 남자 목소리로 그냥 할 수 있는 엄마 목소리가 있어요. 걸걸한 엄마 목소리 있어요. 아니 너 왜 그러니 이 친구야. 이렇게만 바꾸는 게 있고. 너 왜 그러냐 정말 나한테 네가 짜증나게. 이렇게 하는 엄마 목소리 두 개로 할 수가 있어. 이기적인 여친. 이기적인 여친. 네가 나한테 뭘 잘했다 그래. 어따 대고 싸가점 자식이. 자, 근데 장기하 씨도 잘하지 않아요? 잘해요, 잘해요, 네. 잘해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넘어갈까요? 네. 이분들 때문에 라디오 PD들이 분기별로 양복을 드라이클리닝을 한다고 합니다. 방통 이행 하셔야 된다. 방통 통신이네. 자, 거침없는 입담으로 참 위험한 방송을 하는. 근데 너무 웃긴 건 양복 입는 것들이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게 아니에요. 아니 뭐 기억나는 것 중에서 뭐 아니 오늘 솔직하게 하는 건데 예. 방청객이 매일 오잖아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쌍꺼풀 수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쌍수했죠. 쌍수하고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 그럼 튀었네 텄어 뭐 이런 것들 눈썹 문신했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노래를 뭐 이렇게 가수 팝송을 틀어요 첫 곡에 그러면 정말 모르는 노래 모르는 가수면은 그 얘기를 모르는 가수에 모르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노래 모를 거예요. 저도 뭐 이거 모르는 노래인데 이딴 걸 틀는 건 PD의 뭐 마음이니까 우리는 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는 노래가 나오면 정말 아는 걸 다 얘기해. 정말 오랜만에 아는 노래 아는 가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10분씩 하는 거야. 내 추억부터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추억부터 노래는 아는데 가수를 몰라.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가수의 아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사실 똑바로 얘기해 주면 좋죠. 방송 사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매일 듣거든요. 네. 열의 아홉은 오빠 때문이에요. 아 진짜로? 태균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옆에 태균 씨가 너무 고생을 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모를 텐데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형이 말 실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뭐 비방용이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막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여주는데 모르는 거라니까 저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 중에 이상한 소리를 잘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 피자 사연이 올라온 거야 그럼 아 뭐 얘기하다가 피자 하나 좀 보내줘 봐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피자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큰일 나. 여기서? 네. 그러니까 막 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목동 주위에 있는 오토바이가 와~ SBS 1층에 쫙 실린 거예요. 그리고 피자가 50판이 왔나? 60판이 왔나? 근데 웃긴 거는 계산을 두 명만 하고 아무도 안 한 거야. 아무도 안 한 거야. 그냥 보낸 거야. 청취자들이 그냥 어디 피자죠? 거기 컬투쇼에 피자 하나 보내주세요. 계산은요? 거기서 할 거예요. 듣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중간에 피자 좀 그만 보내주십시오.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다 계산했어요. 계산해서 구로구에 있는 어느 노인 있는 곳에 기부를 했죠. 보냈어요. 보냈죠. 보냈어요.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여러분 빵은 살찌니까 먹지 마세요. 했다가 제과점 쪽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칼로리가 높으니까 조금만 드시라는 해명 방송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말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드시라는 약간은 좀 찌질한 그런 거 많다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니 뒤집어놓으니까 몇 개 있구나 코너즈 고민 상담하는 코너도 있잖아요 뭐 고민 있으면 하나 나 해봐요 그냥 해보게 돌직구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근데 저분도 돌직구인데 뭐 보니까 선배님은 갑자기 선배님이라 그랬더니 한 오빠 해요 뭐 어때요? 너무 친해 보이잖아. 너무 친해 보이잖아. 네 맘대로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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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